김명신이가 1999년도에 시집을 갔다가 통제동에다가 살림집을 차렸다가 무슨 이유 몇 개월 만에 튀어나와가지고 네. 저기 남양주 그 저 여관 있잖아요. 네. 뉴월드 여관 네. 옆에 조그마한 그 주택이 있었어요. 그 서울에서 살다가 2000년도에 이제 지금 가락동 대전 아파트 그게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거기 와 살아요 혼자 201호에 저기한테 백윤복한테 준 거. 아파트 네. 그거 이제 그것도 이제 김건희가 원래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몫이요. 근데 딸 이름을 그냥 줘가지고 영리 등기를 한 거니까 이것도 세법상 증여세를 내야 돼. 네. 나차치하고. 네. 근데 거기 살면서 뭐 그 홍석환이 뭐 양재택이니 그러다가 2004년도 9월 달에 그 집을 법무사를 주어요. 주고? 주고 아크로비스타로 와요. 양재택 특별 분양 받은 게 네, 이쪽 그렇죠. 거기가 저기 백화점 무너진 자리 삼풍백화점 네. 무너진 자리 사람이 많이 죽어서 거기가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많이 죽은 데를 특히 일본 사람들은 찾아다니더라고. 지금 용산도 옛날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래서 아 김명신이는 사람 많이 죽은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많은 데를 좋아하나 천국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